예, 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뮤직 팬 여러분, 신동구 자유 TV 팬 여러분, 자, 또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김형철 장군님하고 또 신동구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지난 월요일날 보니까 요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이 지금 대수장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승단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모든 책임은 대법관 14인에게 있다. 이런 광고를 내셨던데, 이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건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0월 23일 날, 예. 지금 선거소송이 많은 곳에서 걸려 있는데, 예. 제일 먼저 그 민경욱 후보, 인천 연수구 의리죠. 예. 거기에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 예.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대법관 한 번만 나오셨고요. 예. 저쪽 변호인단에서는 변호사 한 명, 그리고 뭐 이제 선관위 지원들 몇 명 나왔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대법관께서 이 4.15 총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심각하고 심대한 것인지 예. 인식을 좀 못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송 대표님 아시겠지만, 혹시 4.19 의거 아세요? 4.19 혁명이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 부정선거 때문에 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그리고 뭐 일부는 또 다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까지 하시는, 뭐, 그리고 또 하와이로 나가시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1960년에, 지금은 또 꼭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막 외쳐도, 그, 막, 뭉개고, 예. 전혀 조치를 안 하니까, 예. 그러다가 결국, 마산 앞바다에서, 고교생의 시체가 떠올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최루탄의 눈에 박혀온 시체였거든요. 예. 그래서 마산에서부터 이제 열기가, 특히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니까, 대학생도 참가하고, 일반인도 참가하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막 총도 발사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인명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모든 것을 내 책임이다 하고 예. 이제 하야 성명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뭉개거나 판결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다면 이번에 60년 만에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대법관 14분한테 예. 있다는 것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네, 그때 그 3.15 부정선거는 예. 그 이승만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지. 이기본 부통령 선거지 그때. 부통령 선거. 정 부통령 선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 부통령 선거에 이기본 그 당시 그 부통령이 예. 그 부정을 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그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이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그 책임을 지고 깨끗이 하야를 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시위가 일어나니까 아 저거는 내가 바라던 바다. 예. 저게 바로 민주주의다. 예. 그렇게 아주 훌륭한 결정을 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5.16 군사 그 혁명이 일어난 후에 난 다음에 1년쯤 후에 사행군으로 그렇죠. 예. 사행군. 그런데 이번도 총선이지만 예.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키르기스탄에서 예. 지난 10월 4일날 2020년 10월 4일날 총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부정선거로 밝혀지니까 그 나라 대통령 제인 베코프 대통령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총선거나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있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그 모 인사를 또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집어넣고 뭐 그런 일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암호화가 가능한 일본산 QR코드를 사용했다 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QR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연구를 예. 해가지고 예.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서 알려도 드리고 했는데 QR코드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코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예.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필요한 정보는 딱 31자리 숫자거든요. 예. 그러면 바코드로도 충분한데 예. 처음부터 중앙선관위는 QR코드를 쓴 겁니다. 법에 위반되게.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본산 QR코드, 덴소사의 QR코드를 쓴 것은 덴소사의 QR코드는
일반 정보와 함께 비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딴 제품은 그런 기능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거든요. 아. 유럽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굳이 일본산 QR코드를 쓴 이유를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거고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번에 QR코드는 일본 덴소사의 제품을 전량 사용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분들 그 일본하고 반감정 일으키면서 죽창가 부르고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일본산을 또 갔다 왔습니까? 희한하네. 그리고 아니,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격리시설에 갔다 왔는데 그 세븐일레븐, 그 일본산, 그 일본 업체 아니고 일본 업체 도시락을 그 계속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희한하게 일본 욕하면서 이, 뭐 자기들 필요한 것도 일본 거 갖다 씁니다. 그 토착 예고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 근데 원래 그 선거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실적법 위반입니다.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 코드를 사용했다는 부정이라는 게 정해진 거를 벗어나면 그게 다 부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 코드를 사용했다는 건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부정선거인데 네. 이 사전투표장의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지침에 예. 사전투표장의 CCTV는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게 비밀투표라는 것은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게 비밀투표지 예. 아, 선거, 투표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찍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유튜버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중앙선관위랑 통화하는 것을 다 올렸던데, 예. 거기 물어봤어요. 예. 왜 사전투표장에 CCTV를 가리라는 공문을 내렸냐 했더니, 투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랬답니다. 아,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면 당일 투표도 당연히 같은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예. 또 당일 투표는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사전투표 인원을 가려서 뭐 아무도 모르게 하고 뻥튀기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QR코드가 처음 사용된 곳, 사전투표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2014년에 처음이었고요. 예. 2014년 총선거, 2014년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2016년 총선거였는데 예. 이때 사전투표율은 11 내지 12%였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부터 이 사전투표율이 26%로 올라가거든요. 두 배 이상 올라가. 두 배가 넘죠. 예. 그럼 여기서 바로 부정이 있었다. 아. 그러면서 CCTV를 다 가리도록 하고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문제라는 것이죠. 아, 그런 게 그 근본이 의문이 예. 뭐 인권이고 뭐 비밀투표 원칙이 문제가 아니고 예. CCTV 자체를 그럼 설치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CCTV를 왜 설치했죠? 나는 그 근본이 그 아, 그거는 이제 장소에 CCTV가 예. 있는 곳에 가려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CCTV가 없으면 설치를 해서 확인하라 이게 맞는 조치죠.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은 이 뭐 이 선거가 부정선거 이야기가 옛날부터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CCTV를 추가로 뭐 설치를 해가지고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24시간 감시하고 뭐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하도 이 비정상적이라 가지고 사실은 이 범죄자는 프로파일러 경찰의 프로파일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범죄자는 입만열면 거짓말 한다 그러고. 예. 근데 지금 전자개표기로 밝혀진 투표 분류기 이거는 이제 무선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예.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투표지 분류기는 아무런 전자적인 기능이 없고 예. 외부랑 인터페이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는 다 전자개표기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2017년에 제안서를 냈는데 제안서에도 투표기 분류기가 QR코드를 인식해서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내장형 노트북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예. 노트북이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예.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식 장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따라서 사회적 총선은 당연히 무효다. 아니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런 무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연결이 되면 외부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죠. 충분하고 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나온 임시사무소인데요. 예. 거기서는 뭐 마음 놓고 공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뭐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해킹의 위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방송은 그 녹화할 때 인터넷을 다 뽑아버립니다. 뽑아놓고 촬영을 하고 다시 인터넷을 꽂아가지고 업로딩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해킹이 안 되게끔 다 그렇게 인터넷을 차단을 해버리는데 그런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분류기, 투표 분류기에 그 뭐 있었다 하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소지가 있고. 그 투표지 분류기 뒤에 보면 예. USB 단자가 4개가 있어요. 예. 그것만 꽂으면 다 무선 인터넷이 예.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USB 단자는 뭐 왜 있는 거예요? 예. 그 뭐 어쨌든 그렇고 지금 부정선거 비밀 아지트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 이건데 아니 이거 뭐 어디 뭐 불륜 현장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예. 아까 우리 뭐 사전에 얘기했지만은 예.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옮기면서 예.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옮기느라고 아. 나머지 뭐 문서들을 막 파기하고 갔는데 예. 우리 애국 시민들이 거기를 막 저 에워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빠진 다음에 막 급습을 해서 막 거기 있는 문서들 막 페이지들 다 주워왔어요. 예. 한 50여 분이 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리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예. 조각조각 다 맞춘 겁니다. 아, 예. 그랬더니 놀랍게도 중앙선관위에서 공문을 내렸는데 아. 선관위 옆에 어느 예. 특정한 오피스텔이나 예. 사무소로 만들어가지고 예. 임시사무소라는 명칭을 붙이고 아. 거기에 KT한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예. 선거정보통신망을 설치해달라. 예. 그건 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선거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기간이 2월 한 15일부터 4월 17일, 18일까지예요. 아. 그러니까 한 선거하기 한 두 달 전부터 예. 선거 끝날 때까지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진행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거 뭐 쥐새끼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뒤에서 뭐 숨어서 뭔가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우리 그런 게 웃기는 거예요. 예. 아니 CCTV도 우리 아니 이 정권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CCTV 하나 도장이 나 있는 게 해수부 우리 그 해수부 저기 무궁화 10호 해수부 공무원 뭐 북한에 총격 받아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이게 CCTV 고장났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그 CCTV 다 고장났다. 두 개가 다 고장났다. 네. 우리 해군 함정에도 CCTV 있습니까? 해군 함정에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해군 함정은, 저, 주둔복직인데, 사격 통제실이라든가, 그런 걸 물론 그렇죠. 사격 통제 요원이 있는 거고, 예.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가판에 CCTV는 없어요. 우리 공군 같은 얘기를 들면, 전투기나, 항공기에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조종석의 모든 음성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녹화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엔진 상태, 비행 상태들을 다 녹화를 하죠. 녹음을 해놓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무리 깊은 바다에 있어도 그것만 건져내면 사고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블랙박스. 예, 예 블랙박스거든요. 선거에서도 블랙박스가 아,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정권이요. 문재인 정권이 그 해수부 공군 잠깐 이야기가 그 예. CCTV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는데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그냥 수색작전을 끝냈더군요. 40여일간 한 예. 수색작전. 예, 40여일 넘게 했죠. 그러니까, 해양정찰에서, 예. 예. 해군도 물론 수색 일부 동참한 해가지고, 뭐, 수천 척이 막, 뭐, 항공기 포함해서 수백 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수색작전 한 게 전부 북한에, 이걸, 입장을 옹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예. 했다. 왜냐면 이게 지신 훼손한 게 기름까지 발라가지고 불살랐다고 그런 것이 매확하게 이거 발표를 예. 했잖아요. 발표가 아닌가. 근데 이 정권이 김정일 눈치 본다고 예. 어? 지신 그 총살한 걸 맞지만은 불살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지신 찾아야 되니까 그 쇼를 하는 거죠. 수색 쇼를 했군요. 예. 그런 정권이야. 근데 이게. 근데 지금 참 대비되는 게. 예. 오늘 내가 별도로 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끈이 그랬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예. 내일 재선, 투표일이잖아요. 예. 3일 전에 그저께. 예. 나이지리아하고. 맞아요. 그쪽에 부정선거. 예. 아니, 부정선거가 아니라. 인지. 군사작전. 예. 청년이 돼, 26살 된 청년이. 예. 인질된 올만에 예. 정책적으로 그 해군 네이비실 팀 있잖아요. 예. 그 네이비실 그게 6팀. 그게 아마 빈라덴 할 때도 그 팀이 투입됐다 하더라고요. 세계 최강이죠. 그거 투입해가지고
무려 4.5km를 다 수색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사살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인질인지 구출하고 그 다음에 인질 범 6명을 거의 다 사살하고 승무하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은 훨씬 위험도가 높은데도 비밀작전을 해서라도 구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뻔히 그 보이잖아, 보여. 지척을, 지척에 불과 NLL 북방 3km에 있는, 어? 그, 저, 우리 시, 해상 도난자잖아. 그거를 보고도 뻔히 눈 뜨고 포기한 정권이잖아. 그니까 이, 지금. 이거는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근데 이 임시사무소는 이 비밀사무소 내에 어떻게 이거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한 50명이 그 폐문서를 가지고 며칠 밤을 새워서 문서를 다 맞췄어요. 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자료 중에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진 문서를 맞춘 거예요. 아, 이게 나 이거 왜, 왜 찢어지는가 했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공문인데 임시사무소에 정보, 선거정보통신망을 깔아주세요. 그 KT한테 보내는 문서입니다. 얘들이 급하니까는 파쇄기에도. 파쇄기에도 못 넣을 정도로. 못 집어넣고 그냥 찢어가 버렸구만. 그게 9군데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게 9군데지 실제 운영한 건 뭐 거의 전국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게 사실 공문서를 이렇게 찢잖아요. 그러면 이 공문서 이거 파기, 이거 처벌 낼 건데, 이거? 당연하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만일에 이 임시사무소가 필요했다면, 기계획 사업이라면 예산을 다 반영해 놓고 한 연초에 그래서 대법원에 자금 출처를 파악하라.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그 소송 대리인단에서 이 서버 이거 증거 보존 신청 했죠.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군인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은 이 대법관 14인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모든 책임이 있다고 신문광고가 냈겠어요. 그 대법관들을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이거. 그, 아니, 대법관들하고 공범이라고 봐야겠구만. 아니, 대법관들. 그러니까, 공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너가 저, 똑바로 하라. 좋은 말 할 때. 그런 경고미로 이걸 신문광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대법관이 만일에 이거 해서 선거 부정을 은폐를 하고. 대법 그 심의 과정에서 이게 저 증거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적당히 뭉개다가는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요 이 대법원 대법관들 전부 사형당하는 거죠. 사형당인데 왜냐면 이게 선례가 있더라고. 외국에 사례가 있어요. 그 판사들까지 다 다 처형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 죄송님 이거 금방 나온 증거들보다 더 좀 심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이 증거가, 왜냐면, 이거만 조금 한 가지만 더 제가 부분을 드리면은, 이게 관악청사에 있는 중앙 서버를 옮긴 날짜가 있잖아요. 추석 전날이에요. 이미 연휴가 시작돼서. 아. 왜 하필 그런 날, 과천청사로 옮겼냐 이거야. 그것도 새벽에 옮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옮기다가 유튜브 보니까는 거기 지키고 있는 우리 그 국민들한테 딱 걸려가지고 나오셔서 뭐 대법원 심의 과정에 지금 이 서버를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구린대가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 무엇을 무리한 행동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서버 이렇게 이전하면 개선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거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4.15 총선을 했던 모든 서버, 그다음에 투표지 분리기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웠다. 깨끗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지우고 이제 다음 선거를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겠죠.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자유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속여가지고 이게 대충 뭉개고 넘어가겠다?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살인사건 현장에서 이게 증거가 있는데, 거기가 지가 살인사건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이 그 증거 자료를 지운다든지 하면은 그렇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공범이 되는 거고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그거를 서버를 다 지웠다고 하면 그 공범인 거죠 사실은요. 공범이지. 공범이죠. 그리고 대법관이 지금 제대로
이 선거에 대해서 이 제대로 이게 판결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범죄의 연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에 의뢰했을 때는 구속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다 증거인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관위원들을 다 좀 구속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아, 예. 하여튼 간이 커, 간이 커. 근데 지금 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도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이거 뭐 다 잘 모르겠어요. 뭐, 워낙 많고 어떤 사람이 요즘에 이런 부정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보수 언론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분들은 저희 나름 생각이 있는데 제가 가장 큰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요 예. 이 정부의 속성이에요. 예. 예. 왜 이 정권은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숨 쉬는 거 빼고. 그러니까 비밀서 이게 거짓말이야. 북한 백화 1년 내로 하기로 했다 예. 했는데 지금 뭐 그저께 38로스 그 보도에 하면 영변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잖아. 예. 그런 게 우라늄 농축을 다시 하고 있다. 재가동하고 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뭐, 폐기쇼를 하고, 뭐, 검증을 받겠다. 뭐, 전부 거짓말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요. 예. 북한 핵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예. 정권의 책임있는 뭐, 대통령부터. 예. 집권 여당, 뭐, 예. 뭐, 대표 뭐, 할 것 없이.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오늘도 그 때문에 계속 뭐 뉴스에 뭐 뜨는 것 같은데 한번 뉴스 잘 안 보거든요. 예. 하도 그 뻔한 놈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 결정적인 그 잘못을 한 경우에 법을 예. 안 내게 돼 있다면서요. 예. 당헌에. 예. 당헌 당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성추행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지금 재판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법을 안 내야 되는데. 예. 꿈을 내잖아요. 아,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라 이거야.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비밀 사무소를 아홉 군데를, 한 군데가 아니고 아홉 군데를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2개월 동안 비밀 사무소를 아홉 군데를. 이거 뭐 국정원 안 끼고 안 가도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밀 사무소 운영해요. CCTV 가려요. 그러니까 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죠. 예, 예. 예. 이게 구린대가 엄청 많은데.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해서 언론들이 계속 요즘 기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미국에서 나이지리아 뭐 부정선거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제 뭐 이거 유엔 감시단인가 뭐 거기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거 소위 말해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은 국제 그런 유엔 감시단에서 이 한국의 선거 부정선거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은 아니 이게 범죄를 예. 범죄자를 뭐 혐의를 예. 추정할 때 예. 뭐 제가 뭐 행사도 아니고 예.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그 사람의 범죄 전력을 보잖아요. 예. 어? 예. 그 직접 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 그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한국이 예. 정상 참작이 되고 예. 횡령을 때릴 때 예. 법원에서 예. 감형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전력이 있다 하면 이거는 더 가중처벌을 받아. 아. 자. 이 문재인 정권은요, 선거 부정을 두 번 했어, 결정적인 게. 드루킹 네이버, 대통령 선거 때, 예. 예? 드루킹을 가지고 여론조작, 댓글조작,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댓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야. 예. 그 혐의로 지금 그 김경수 경남 도지사? 이 사람 좀 재판 중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울산시장을 예.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부정선거였죠. 청와대부터 13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소가 돼 있잖아. 예, 예. 재판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죠. 1월달에 기소가 된다, 재판 시작.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잖아요. 예, 예. 그런 전과자야, 전과자, 부정선거. 아, 전과정부. 예. 국가적으로 이 정권의 자체가, 부정선거 그 전과자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 전과자 행위를 받고 있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연장선상에서 뭐 전거 다 필요 없어. 예? 예. 담으셔도 돼요. 이 정권의 속성과 예. 이 정권의 전력을 봤을 때 예. 이번 4.15 총선은요 그동안 드러난 몇 가지 핵심 증거하고 딱 연계시켜보면요 예. 부정선거라니까 확신을 쓰는 거잖아. 원래 그 경찰이 범죄가 딱 터지면은 그 전과자 먼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어제 어디 있었어?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잘하냐면은 우리 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경찰대에서 프로파일러 했습니다. 학생들 프로파일러 뭐 그런 거 하고 저기 범죄자 분석하고 했으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런 범죄 행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지 한번 표창원 의원한테 한번 수사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표창원 의원한테 뭐 메일을 보내든지 트위터를 하든지 해가지고 표창원 의원이 이거 전공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프로파일링 해달라고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이 몇 개월 전에 예. 그 조선일보 그 최고식 기자하고 그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걸 저도 봤는데 예. 그게 자기 보수라고 그랬어요. 그 보수니까는 이 자기는 원래 보수다. 아, 예. 그럼 보수답게 한번 해보라 이거야. 예. 아, 국가를 위해 보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국가가 필요하면은 이거 가치를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거든요. 그거 해 하셔야 돼. 아 그리고 이거 여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예. 이 지금 부천 신중동에서 예. 일간 18,000명 예. 이상이 투표했는데 예. 이게 4.7초간 1명이 투표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부천 신중동에 보면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선거 자료를 보면은 사전 투표한 인원이 18,000명이에요. 예. 근데 거기는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 군데에서 발행을 해도 이 표를 넣을 수 있는 건 한 군데거든요. 예. 그럼 18,000명이 이틀간 12시간씩 24시간 했으니까 예. 기계식으로 나눠보면 아, 예. 4.7초당 한 명이 계속 넣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마지막 한 시간은 예. 1점 몇 초예요. 또 아. 그때 막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행을 막 한 거죠. 그래서 1.7초마다 어떻게 넣습니까? 사람이 넣고 빠지고 와도 벌써 2초가 지나가죠. 아니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그 2미터 거리 뛰어야 되고 2미터 이상 떨어지라 하고 네. 또 비닐 장갑 나눠주고 그거 깨고 끼다가 비닐 장갑 떨어뜨리면 그 또 주워가지고 새로 끼고 맞아요. 저는 이게 장갑을 떨어뜨려서 이게 손에 안 붙어가지고 아. 뭐 그러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4.7초 만에 한 명씩 투표를 할 수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네.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21세기 대명 천지에 무슨 부정 선거냐 이렇게 예. 얘기하지만 예. 지금 전 세계가 예. 부정 선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 그죠? 예. 가까운 예부터 들어보면 작년 2019년 10월에 예. 볼리비아에서 대선이 예. 있었는데 예. 그때 저 부정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 모랄레스 대통령이 11월 달에 퇴진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까지 저 대선을 못 치르고 있는 형국이고요. 예. 금년 들어서도 지난 8월 달에 벨라루스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역시 루카센코가 부정을 저질러서 예. 지금 30년 이제 그거 채우면 30년 집권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계속 부정선거 시위하고 EU에서도 부정선거 선언을 했고요. 예. 여기도 곧 루카센코 대통령은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는 그 사전투표 용지가 분실되고 사라지고 뭐 그게 뭐 죽은 사람 이름도 올라가 있고 뭐 등등 고양이 이름까지 있어요. 네, 뭐 고양이 뭐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번에 선거가 끝나도 완벽하게 재검표 할 때까지 내 못 내려간다 뭐 그런 선언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엊그제도 보니까 누가 또 미국에서 그 뭐 그거는 뭐 통을 어떻게 훔쳐갔다고 했나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미국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예. 집권을 한 입장에서는 예. 이 권력을 놓는다는 것이 정말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에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 그거는 헌법적인 소명을 다 유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 예. 헌법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승계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4.19 민주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부정선거한 정부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예. 헌법에서 국민들한테 그런 힘을 줬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그것을 바르게 못한다면 국민된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한마디 헌법 정신 구조죠. 예. 예. 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우리 그 예비역 장군님들이 이렇게 많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국민은행 464-801-01-189637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으로 굳이 내가 그 예비역 장성이 아니라도 저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반 민간인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예,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그 모금을 하고 있는 게 그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비위 사실을 제보한 카추사 그 단장 이모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추미애 측의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공익 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17만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뭐 또 변호사를 사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 나라 지키려고 하니까 이거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군으로 뛰고 있습니다. 도둑이 매를 계속 들으니까 예. 이 광고 분안에 난 그 예. 계좌가 예. 그 예비역 이대령을 예. 후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예. 힘을 주셔주시고요. 정말 추미애 얼굴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싸워서 추미애 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정말 추해. 예. 멋진 우리 후배 장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은 막 또 장시간 일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여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음지에서 싸우고 계시는 수없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름도, 이름 이쪽에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지만은, 그, 국민의 그 도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싸우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좀 많이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의 박수,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체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하단에 그 광고가 있으니까 거기 후원도 좀 해주시고 하면은 그런 자금으로 또 나라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그 제가 물론 장군의 소리 진행도 하고요 운영도 하지만 예. 오늘 글로벌 디펜스 뉴스랑 이제 예.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건데 예.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좀 드리고요. 아, 그래요. 신동부 애국 TV에도 저희 애국 TV에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이 우파 애국 활동의 선봉장이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송 대표와 그 형제들이 정말 어렵게 방송과 언론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을 보태 주시고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힘을 합해서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그다음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단순히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하나의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로 정식 인가가 된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2년 반 정도 예. 아직 방송을 매주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그 신뢰가 가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충분히 그 아끼고 애청하시고 또 성원해 주신 예. 만한 예. 언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니까 예 오늘 뭐 또 장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